뭐 저도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이 40대 남성도 들었을 정도면은 나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거야. 폴 너, 어, 펴야지, 펴야지. 이거 투지. 이 투지 가진 놈이 알 정도면은 뭐 웬만한 사람들 다 안 듣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아예 그냥 지금 편하게 뭐 얘기하는 것도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예. 어, 제가 뭘 대답하면 되죠, 일단?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뭐 올라가게 된 경위라든지 뭐 이런 거. 네. 사진을 찍게 된 경위라든지 뭐 이런 거. 마음고생 많이 했죠? 뭐, 그렇죠. 일단,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였는데, 우선, 그, 실수로 올린 게 맞고요. 사실 누굴 탓할 게 없는 게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요. 실수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굴 탓할 것도 없고, 뭐, 그냥, 뭐 힘들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나는 도대체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러 사람한테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스스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장 미안해야 할까?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들한테 미안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상처 주는 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해야 하는 걸까? 그게 되게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앞에 나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를 푸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은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도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고 싶다는 얘기가 그런 거였고. 그럼 저기 예,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그냥 제가 다 미안하고 모두 그냥 제가 뭐 힘들고 자주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다 미안해야 하는 일이지. 나로 인해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무 미안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게 이건 것 같아. 실수,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런 얘기가 올라가고 막 그냥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처음 질문도 물어보면은 그런 실수는 싹 사라지고 진짜 본인의 자작극이다로 결국은 이렇게 지금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거란 얘기가 있더라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혹시 네가 일부러 올린 거니? 네. 그렇게 근데 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는 네,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 이게 이런 일이 터지고 난 그 당일날 식사는 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그날 네. 당일날요. 유인나 씨가 집에 찾아왔어요. 걱정돼서. 그래서, 네, 되게 친하거든요. 네. 그래서 와서 그냥 막 먹이더라고요. 그냥 막 먹이고 뭐 계속 막 다른 얘기 막 떠들고. 그래서 언니 그냥 가 한데도 옆에 앉아서 계속 오늘은 뭐지 이랬고 저랬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속 입에다 뭘 넣어주고 그러고서는 한참 지나서 갔어요. 네, 그래서 먹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속이 깊네 유인나 씨가.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냥 너무 막 미안하고 고마웠는데 라디오 가서도 오늘은 그냥 아이유 노래가 듣고 싶어요. 아이유에 뭐 띄워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고. 정말요? 네, 그러는 게 되게 바보 같다 싶으면서도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 바보 같은 행동 하나로서 지금 몇 명에게 내가 피해를 주는 거야. 몇 명을 눈치 보게 하는 거야. 아무튼 막 그런 게 되게 있었어요. 그럼 저기 그 친구는 뭐래요?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봤었어요, 처음에. 예,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그냥 제가 다 미안하고 모두 그냥 제가 뭐 힘들고 자주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다 미안해야 하는 일이지. 나로 인해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날 일찍 잘 거였어요. 맞아요. 그것도 된 거야. 아, 그래, 일찍 잤어야 돼. 뭐한 거예요? 일찍 잤어야 돼. 술 자야지. 어쨌든 네.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아주 정말 먼지 같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네. 정말이에요. 믿겨지지 않겠지만 반드시 그런 날이 와요. 그러니까 이때 너무 이렇게 그럼요. 깊게 거기에 빠져들어서 이렇게 매몰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요즘 드라마에서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진짜 다 아이유 씨 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 마음을 전해달라고 나한테 자꾸 담아서 주겠다고 자꾸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 마음 받아줄 경황은 좀 없다고 네. 확실히 전하겠습니다. 거절당했다고 너희들 마음 네. 괜찮은데 진짜 확실히 이거 아이돌이네. 확실히 아이돌들이네. 우리 좋아요. 아이돌이야.
자, 한 줄이, 오! 아예 네, 한 줄. 말씀해 주세요. 어설픈 인간